현재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 공개 소송 대응 현황 조사에 들어갔는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에 대한 공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9일 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시했던 공보 공개 소송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 한 소송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며 혹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 만큼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이며 쟁점이 뭔지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에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지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었죠. 하지만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며 정보 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라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의 정보 공개 소송 전수조사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사건에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와 더불어 정치계 에서는 해당 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정보공개 소송에 항소를 취하해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에 대해 유튜버 드레스켈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총 300벌에 이른다라고 분석했고, 호사가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통하여 분석한 자료에는 옷이 178벌, 액세서리는 207개였다고 분석한 바 있죠. 이는 돈 으로 따지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김정숙 여사가 그 많은 옷과 장신구를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없다 라고 부정했지만, 이번 현황 조사를 통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공개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옷값 수사해라, 세금으로 펑펑 옷 산 거 드러나면 난리 날 듯, 진짜 이건 밝혀져야 된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